애들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저 손이 엄청 탔어요. 브라카이 갔다 와서 완전 까매졌어 갑자기. 아무튼 여러분, 저를 성덕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제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지금은 상태가 많이 안정돼서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사실 저한테 정말 큰일이 있었어요 저번주에. 때는 바야흐로 저번주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DM이 왔어요. 에이사님 계세요? 저는 팬분인 줄 알았어요. 네! 대답을 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CD 프로젝트 레드 커뮤니티 매니저입니다. 그때부터 막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보낸 답장이 세상에 점점점점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평소에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방 벽에 위쳐3 포스터 붙여 있고요. 위쳐3는 인생 게임 중 하나다. 그리고 영업을 제가 쉴 틈 없이 하고 있죠. 위쳐3 하라고. 어제도 엄청 했죠. 그리고 컴퓨터 바탕 화면은 모두 사이버펑크입니다. 가장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위쳐를 하면서 CDPR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고, 저는 콘솔 게임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게임 회사 덕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CDPR은 위쳐3를 하고 나서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쳐를 플레이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 게임 회사가 얼마나 게임을 사랑하고 유저들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게임을 만들었는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비서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Alexa, Wikipedia CD Projekt Red. Here's the Wikipedia article on CD Projekt. CD Projekt SA is a Polish video game publisher and distributor based in Warsaw. CD Projekt is best known for their The Witcher series, developed by their CD Projekt Alexa, Red Division. Alexa, stop. 아무튼 간에 위쳐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해보시고요. 제가 정말 재밌게 한 강추 게임입니다. 제가 심지어 대학교 4학년 때 했어요. 얼마나 재미있었으면. 아무튼 좀 서론이 길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저보고 CDPR 게임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게임 회사에서 온 선물이 어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진짜 큰 의미인 게 뭐냐면, 다른 회사도 아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 회사잖아요. 저는 이게 저만 진심이고 저만의 짝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랄까, 진짜 오랜 짝사랑이 이루어진 기분일 것 같아. 아니, 오랜 짝사랑이 이루어지면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우선 타라! 이거는 무려 한국어로 제작된 겐트 에코백입니다. 이걸 에코백이라 하나? 아무튼 겐트 가방이에요. 되게 커요. 제가 이거를 아까워서 쓸 순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안 그래도 제가 가방이 고장 났거든요. 정말 정말 이걸 어떻게 알고 보내주셨는지. 그래서 안 그래도 가방이 필요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안 그래도 제가 겐트 이 로고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요. 이 로고 색깔이랑 모양이 완전 제 스타일이어서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엄청 큼지막하게 박힌 에코백을 주셔서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코백 있었고, 이제 그 다음, 그리고 이것도 너무 좋은 게, 여러분 CDPR 이제 제 영상 보시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회사에 대해서 이제 영상이 많거든요. 보시면 장난 아닙니다. 완전 꿈의 회사예요.
그 CDPR 직원들이 하는 것 같은 네임택 목걸이를 주셨습니다. 크. 뭘 아시는 분이야, 이 매니저분. 감사합니다. 자, 여기 CDPR 로고 씨도 있습니다. CD 프로젝트 레드라고. 나중에 저 회사 입사하면 우리 회사 거 안 하고 이거 하고 다니려고요. 그래도 되나? 왈라! CD 프로젝트 레드 검정색 스냅백이에요. 이거는 아까워서 어떻게 하고 다니냐? 제가 집에 제 갑으로 모셔놓겠습니다. 선반 위에 먼지 안 쌓이게 잘 올려놓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CD 프로젝트 레드를 상징하는 새가 그려져 있고요. 스냅백입니다. 다행히도 제 머리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약간 머리가 커서 걱정했는데 들어가서 다 너무 다행이었어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를 보내주셨는데 다음에 본사 가실 때 저한테 또 티셔츠까지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대 많이 하고 있을게요. 아무튼 이제 선물은 이렇게 언박싱 해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CDPR은 빛과 소금이다. CDPR 제가 많이 사랑하고요. 여러분 CDPR에서 기획 중인 사이버펑크 2077 제 채널에도 유일하게 제가 올려놓은 트레일러 리뷰 영상이에요. 제 채널에 트레일러 리뷰 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카드에 48분짜리 데모 영상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는 있는데 힘드네요. 조금 출시일 아직 발매일은 발표가 되진 않았고요. 내년쯤에 나오지 않을까 저분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오는 E3 저랑 같이 네, 게임쇼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사이버펑크 2077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CDPR도 최고의 게임 회사가 되길 그리고 제 채널도 떡상하기를 바라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Love you. See you. Bye.